자, 이제 최근에 제가 마지막으로 고구려 축성법이라는 책이 또 나왔어요. 전에 나왔는데, 그러면 고구려 축성법이 나온 왜또 나왔느냐? 그 전에 나왔던 것은 그야말로 축성법에 대한 기본 관점을 확립했던 건데, 제가 고구리 산성만 2만 장 사진을 찍었는데, 다 슬라이드로 찍었어요. 왜냐하면 오래 가게 하려고. 근데 30년 동안 이걸 디지털을 못 했던 거예요. 어떻게 뭐 어디가 들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입산하기 전에 12,000장을 1,200만 원을 들여서 디지털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거의 만 장을 디지털을 하고 지금 이런 작업들은 이런 디베이스는 국가기관이나 큰 연구기관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몇 명이 붙어서 하는 거지. 저처럼 개인이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비용도 그래요. 비용 문제도. 예. 처음에 제가 그 찍을 때만 해도요. 디지털 하나 하는데 만 원씩이었어요. 그러니까 2억 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해놨더라면 색감이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동북역사재단에다 올리면 아 그건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요. 제가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다 알아요. 근데 지들 이름 내고 가서 사진사 데리고 와서 8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찍어갖고 그냥 내고 하면 제 책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렇게 사진사가 찍은 거하고 제가 찍은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내용상. 그 다음에 중공에서 공산당 서기가 들어가지고 7년 동안 차를 아예 한다 내가지고 박물관 직원 둘까지 해가지고 책세 권이 나왔어요. 그 책하고 제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예. 거기는 축성법이라는 게안 나와요. 그냥 방문해서 기념사진 찍고, 그 다음에 몇개 사진 찍고 해서 전체 모아놓은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8천만 원 들여서 했다는 것도 보세요. 축성법을 얼마나 해놨는가. 그리고 전체 그림을 가서 직접 제도해갖고 그려낸 거 없어요. 전부 중국 학자가 해놓은 거, 그냥 그거 갖다, 복사해서 갖다 쓰고, 사진집이에요, 사진집. 예. 그래서, 제가 고구려 연구 책으로는 22번째 내는 책입니다. 이만큼 냈고, 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이쪽에 여기서 지금,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위해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만큼 사진을 갖고 있는데, 책을 못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경기문화재단의 그 노영근 팀장이랑, 모두 이 원장이랑 모두 이런 분들이 아, 그 서기수 선생님 우리 하나 하자. 근데 거기는 이제 경기도 산성들을 참 보면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 됐죠. 그다음에 북한산성도 지금 세계문화유산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하니까 한국성곽의 원형 고구려 축성법이라고 해가지고 원고료도 받고 또 책도 진짜 잘 내줬어요. 이렇게 멋있는 책을 내줬습니다. 예. 아주 디럭스한 책인데, 다 이렇게, 칼라로 전부 또 두꺼운 걸로 해서 내줘가지고, 그야말로, 물론 이것은, 제 사진의 극히 일부이지만, 그래도 이게 나왔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축성법이라는 게 여기는 사진이 800장에 들어가요. 옛날 고구려 축성법 책 나올 때 사진 100장 앞에 넣었는데 이건 800장이 다 칼라로 나왔습니다. 사진 촬영 일자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봤지만 중공의 학자들이 전부 제 사진을 쓰고 있습니다. 평양에서는 우표도 내걸 쓰고 있습니다. 우표도 내 사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고구리 연구의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쓰려고 생각하는 게 동북공정 난중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출발해서 동북공정 끝날 때까지
예, 이게 이제 마지막 15년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다녔던 이야기, 거기서 힘들었던 이야기, 아니면 만났던 학자들, 거기에 관리들, 또 한국에서 또 어떻게 대처를 했고, 뭐 이런 모든 것을 책을 적어도 3권 이상으로 해서, 책을 내면 저는 이제 그때쯤은 죽을 때가 되겠죠. 하여튼 그때까지 좀 가능한 제가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고구려 연구 30년을 회고를 하면서 마지막에 지금 이 강의 마지막에 다음에 이제 축성법은 따로 옵니다만은 전체 성 돌아다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회고하는 결론을 내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동북공정을 막겠다고 나섰던 그 수많은 사람 다 어디로 갔는가? 이게 제 제목입니다. 왜냐? 결론은 뺏겼으니까. 그 쉬쉬하고 있어요. 뺏겼다는 얘기도 안 해요. 끝났다는 연도가 2007년이라고요. 그럼 지금 뭐 15년이 지났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걸 제가 백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학회 학자들이나 아니면 정부기관, 동부역사회에서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막 논리를 개발하고 거기에 항의라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더 웃기는 것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를 자기 거라고 넣었어요. 그냥 논의하는 거고 교과서에 넣은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럼 정부에서 교과서에 넣으면 안 됐다고 항의를 하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야, 그랬다던 나쁜 놈들이다 막 하고나 지금 조용합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적어도 독도는 자기 땅으로 역사적으로 알려지고 기전화되는 겁니다. 이미 그것이 끝났다는 겁니다. 동북공정은 이걸 어떻게 하게 했느냐 하는 것이 제가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 대한 논리를 하나 세우는 거고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3년, 제가 이제 30년 회고 중에서 내가 가장 아쉬웠던 얘기를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0월 12일 KBS 제가 광개토 대왕비 있는 데를 바로 갔다가 오는 그날 저녁에 방송국으로 바로 가서, 한중 역사전쟁 고구려는 중국사인가 요거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MC가, 아, 지금 가니까 현장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제 이 프로그램이 나가면서부터 이때 8시 프로그램이라서 그때만 해도 전 국민이 거의 다 보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이 확 퍼집니다. 근데 이때 제가 왜 같이 우리는 그때 세계유산 등록 때문에 KBS 오고 역사 스페셜 팀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갔다 오면 이제 그 문제를 해야 되는데 나하고 같이 가면 안 되니까 나는 갔다 오고 촬영팀 또 갔다 오고 그렇게 작업을 하던 팀인데 동북공정이 2002년부터 시작됐는데 이때서 처음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절반을 세계유산에서 절반을 역사전쟁이란 말을 또 이때 붙입니다. 깔아버린 거예요. 예. 이 프로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00년이 지난 지금 그 후예들인 우리가 또다시 어리석게 대처한다고 고구리 역사마저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어리석게 대처를 하면 어쩌면 우리는 고구리사를 세계사를 통해서만 접하게 될지도 모른다. 비장한 거예요. 근데 작가하고 같이 얘기할 때 비장한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요건 2003년 얘기고 20년이 지났는데 끝났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거 들어보셨어요? 동북공정 중국에서 중단시켰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중국이 동북공정을 이제 안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걔들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2009년에 발표를 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 거를 알리자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가면 다 가는 데마다 맞고 비디오 찍고 막 검사하고 벌금 물리고 난리였어요.
지금 제가 가면 그러지 않는답니다. 안할 겁니다. 그때 5년간은 제가 못 들어와서 비자를 못 받아. 근데 지금은 와서 봐라. 왜냐? 자기 역사니까. 와서 봐서 니들이 가서 선전해 주라. 네가 연구해서 발표해. 그럼 우리 역사에 대한 연구니까 자기들은 좋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0일 뒤에 그때 당시에 고구리 벽화의 색이라는 국제 학술 대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데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동북아 고대사 연구소를 만드는데 소장을 맡아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완전 바쁠 때입니다. 뭐 엄청 바쁠 때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장을병 원장이었는데 유광호 부원장이 저하고 같은 학교에서 친해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만나서 좋아. 나는 뭐 지금 현재 정년도 얼마 안 남았고 교수로서 부족한 게 없다. 뭐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명성도 부족하지 않고 그랬는데 내가 만일 소장이 된다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거하고 연구 성과하고 딱 갖다 줬어요. 뭐냐? 내가 소장이 되면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역사적 바탕이 될 신동아시아사를 만들겠다. 왜냐? 그때 막다 큰소리 쳤어요. 자기가 맡겠다. 뭐 김정배 소장 뭐뭐 누구누구 나타나서 말도 안 돼. 뭐 나쁜 놈들 뭐 내가 혼내지 뭐 했는데 다 내가 보면 어린애들, 유치원 애들 장난같이 보였어. 왜냐?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중공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계속 부딪히고 있었으니까 20, 30년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지로 중공하고 연결된 데가 14개 국가입니다. 바다로 연결된 데가 6개 국가입니다. 남북한을 나눈다 그러면 21개 국가가 돼요. 이 21개 국가가 공동 연구를 해서 마지막에는 중공까지 참여를 해서 그야말로 역사의 보태운 다당사에 있는 그러한 신동아시아사를 만들어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지만 가능했다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거기 쓴 그대로입니다. 중공과 육지로 국경을 접한 14개국. 바다로 국경을 접한 6개국 등 20여 개국의 전문가들이 숙식을 함께하며 정신문화연구는 숙식을 외국 사람이 할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요. 정말 좋았어요. 아시아 평화를 위한 바람직한 신동아시아사를 집필하고 20개국의 모든 국경사를 취합하여 비교한 연구해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 논리를 넘어선 네 거야 내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아시아 각국 모두를 위한 상생의 역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내 목표였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일병 원장이 우리가 바라는 바다 딱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발령을 내기로 하고 그냥 대학원 박사학위만 갖고 발령을 내기로 하고 마지막 발령을 내기로 한 전날 내가 소속이 대학원 소속이 돼야 되니까 대학원장하고 인사하고 나니까 그것으로 끝났어요. 우선 무슨 문제가 있냐면, 딱 월요일이 됐는데, 거기서 부원장이 보자고 그러더니, 난감하다는 거야. 그게 교육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예산도 나오고 꼼짝 못 한다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무슨 대학에서 전화가 오고, 무슨 학회에서 전화가 오고, 여기저기서 압력이 밀려오는데, 자기들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야. 결정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중앙일보 2003년 12월 5일자 문화명 기사입니다. 고구려사 빼앗길 판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나와가지고 정신문화연구원하고 각 학교가 밥그릇 싸움을 하는데 문제는 연구소 소장의 제아사 학자인 SC를 앉히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SC가 이제 나겠죠. 뭐, 다, 그때는 다 알았어요. 그렇게. 예. 다한 거야. 제아사 학자를 몰아붙인 거야. 제아사 학자가 아니라, 제아사 학자가 아닌 시골 노인이더라도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는 거 했는데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야말로 밥그릇 싸움이 있다는 걸 내가 처음 알았어요. 그때 저는 순진했어요. 사실은 나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어느 사이에 내가 일주일 사이에 그 밥그릇 싸움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결정타를 맞은 겁니다. 제가 여기서. 예. 그리고 이른바 이 학계의 밥그릇 싸움이 동북공정을 대항하기 생긴 고구려연구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으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는 동북공정에 실패한 결정적인 바탕이 됩니다. 자, 보세요. 정신문화연구원 장을병 원장입니다. 김정보 회장이 갑자기 나왔다라서 이제 이 교육부 장관하고 친해요. 고구려 연구재단을 만들어요. 2년도 못 갑니다. 왜냐? 고대사 한 사람이 그때 총리가 100억을 내놓겠다 했거든요. 나눠먹기 진짜 밥그릇 싸움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팀들, 고대사 이 팀이 누구한테 당하냐? 동북아역사재단의 근대사, 일본사 연구원 사람한테 당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그쪽에서는 제가 이미 동북공정대 발표했지만 이 문제는 동북공정원은 전부 쉬쉬하도록 눌렀어요. 그 자기가, 왜냐? 자기들은 다 전공이 일본사예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심하게 그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거기 다 붙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동북역사선 가보세요. 예산이 일본사하고 동북공정하는 거고 예산이 얼마 차이는가 한번 보세요. 뭐 독도관 뭐 해갖고 어마어마하겠습니다. 발해 연구자, 고구려 연구자 정년 퇴직하면 다시 지금 들을 사람을 쓰지를 않습니다. 다 끝났어요. 서울대 고구려사 연구원 교수 물러나니까 후임 없습니다. 고구려사 연구원이 없습니다. 발해사 하는 교수가 물러났습니다. 후임자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30대, 40대 내가 모든 학자를 알았는데 전혀 모르는 학자 30명이 나타났어요. 다 현직 가지고 있어. 먹고 살아. 그래가지고 고구려 연구, 발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현재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 가장 황금 시간에 두 단체가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고 끝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조용히 시켰으니까 두 군데서 백성들을 조용히 시켰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가가지고 학술적이라고 해가지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을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이라고 등기를 해놔버렸어.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문제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그럼 가서 이건 옛날 우리 집이야 이래서 우리 집이야 당신 집은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 이거 페인트는 빨간색 가서 만나가지고 재판하는데 이거 이 페인트는 빨간색이고 이 책은 이 집은 좋은 집이고 3층이고 이따의 얘기만 하고 온 거예요. 소유권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걔들한테 말려들어서 한국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뺏어온 거다라는 결론을 만들게 해준 겁니다. 그 짓을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조용히 그리고 일본사에 막 떠들기 시작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학자들 막 취직시키고 제자들 취직시키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 식으로. 자, 그런 결과가 참, 저는 좀 뼈아픕니다. 그걸 보면서 피눈물이 나지만 저는 그래서 몰랐다라면 내 사진이라도 갖다 그 애들이 썼을 거예요. 철저하게 배질다. 그러면 내가 그쪽에 와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가면 너희들이 역사가 이래이래서 아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저는 앞에 쓸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 적이 없어요. 여기서는. 전문가 하면 고구려에 대해서 이 문제에서 가장 전문가인데 여기서 나온 책도 보내주지도 않아요. 사서 봐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제 개인사인 대한민국 대학교에서 보면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정년퇴직하면서 쓴 책인데 나는 연구소 소장 자리가 하나도 탐나지 않았다. 새 자리가 월급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명성이라면 이미 나는 소장 자리보다 더 유명해져 있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통하시하사. 예.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상생을 하면서 그걸 넘어서는 소위 역사를 만들려 했던 내 생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걸 동북공정 백서에다도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당신 내가 소장이 되었다면 지금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역사적 바탕이 될 신동아시아의 메카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베트남에서 누구, 일본에서 누구, 몽골에서 누구, 심지어는 터키, 러시아 다 또 개인적인 그게 있었고 해가지고 전부 같이 연구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중공과 육지로 국경을 접한 14개국, 바다로 국경을 접한 6개국 등 20여 개국의 전문가들이 숙식을 함께하며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신동화사를 집필하고 있을 것이다. 2009년 얘기예요. 20개국의 모든 국경사가 취합되고 비교 연구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은 논리를 넘어선 아시아 각국 모두를 위한 상생의 역사관이 탄생했을 것이다. 저는 자신했습니다. 저는 이미 다 갖고 있었고 예산을 5억을 따내면 모 전자회사에서 5억을 주고 제가 10억을 따내면 또 10억을 주고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졌던 유명철 박사를 위해서 한 팀이 들어가기로 인사 모든 걸 다 주기로 다 됐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와 같은 명성이나 이게 아니라 동아시아의 소위 평화와 역사를 위해서 보편타당성이 있는 동아시아사를 만들어서 동북공정 그 자체가 설 자리가 없게 만들었던 기회를 잃어버렸다 라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중에 가장 아쉬운 점이었다. 그래서 제가 지난 80살 삶을 기리는 네 번째 보정석일수 교수의 출판기념회와 살아나서 하는 장례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나는 어떤 학자이고 고구려 연구 33년은 어떤 것인가를 뒤돌아 봤었을 때 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있고 또 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큰 것들을 내 소위 손 하나 머리 하나 가지고 사진 한 장 지금 하고 있고 정리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한 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제 연금에서 절반을 주고 박사를 쓰고 2년간을 써봤어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동북공정 백서를 어떻게 한두 명이 씁니까? 그 다음에 고구려 산생 디베이스를 어떻게 한두 명이 합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해서 나는 그래서 보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잠수함 하나 비행기 한 대 값이면 되는 것을 왜 우리는 그걸 못 따고 있는 건가?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뭐 수천억을 갖다 누구한테 기부했다고 그럴 때 그거 가만히 보면 전부가 생생나는데 그거 하는데 만일 이 역사를 우리가 해서 동북공정에 대항할 수 있는 역사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생생나는 일이고 또 목적이 뚜렷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좀 저는 이제 뭐 금년 80이니까 큰일을 해낼 수 없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국민들이 다시 말하면 민초들이 일어나야지 국가단체, 정치인, 학자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되찾아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다음에는 진짜로 고구려 축성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